정부에서 후베이성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의 입국 금지 확대는 없다라고 밝히고 며칠이 지나서 지금 후베이성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 온 중국인 관광객 여성이 대한민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증상이 발현이 된 사례가 오늘 아침에 바로 나왔다는 겁니다. 국민들의 걱정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방금 김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일본과 태국, 싱가포르, 이제 다른 제3국에서의 과연 이 유입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과제까지 오늘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19번째 확진자는 국내 대한민국 국민인데 송파구 주민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함께 보시죠. 사실은 이 일대에 살고 계시는 주민분들은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서울, 그것도 강남 송파구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것은 인구 밀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송파, 뭐 강남, 서초 이쪽이요. 강남 3구 첫 확진자로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스럽고요. 19번 확진자, 36살입니다. 36살이면 얼마나 건강합니까? 30대 중반의 남성, 얼마나 건강합니까? 사실은 신종 바이러스에 무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지난달 18일에서 23일 직장 동료인 17번 확진자와 싱가포르 컨퍼런스에 같이 참석을 했고요. 말레이시아인과 함께 식사를 했는데 하필 그분이 확진자였던 거예요. 알고 먹겠습니까? 모르고 먹겠죠. 해당 컨퍼런스는 우한 출신 중국인도 참석을 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제 자가격리 전까지 열흘 넘게 활동을 한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열흘 넘게 서울 송파구에 사시는 이 19번 확진자가 열흘 넘게 어디에서 어떤 동선으로 누구를 만났는지 아직까지는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송파구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송파구 일대의 본인들의 지인들 혹은 송파구 일대에서 본인이 활동했던 활동 반경을 보였을 가능성이 현재로선 매우 큰 상황입니다. 과연 이분이 누구를 접촉했는지 얼마나 많은 밀접 접촉자를 기록하고 있는지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송파구뿐만 아니라 17번 확진자가 KTX를 타고 대구를 방문했던 경로도 오늘 드러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17번 확진자 서울대 KTX 타고 대구에서 이틀 묵었다. 서울역에서 동대구역까지 KTX 타고 이동하고 대구 수성구 본가로 택시 타고 이동을 했고요. 대구 북구의 처가 이동할 때 주유를 했고요. 대구역까지 택시를 또 타고 서울로 다시 SRT를 타고 귀가를 한 동선이 드러났습니다. 저도 사실은 처갓집이 양가가 다 대구거든요. 처갓집에 장인 장모님 다 대구라서 명절 때는 대구를 가는데 이분도 대구를 갔군요. 접촉한 가족, 본가 부모, 부인, 자녀 등 5명, 처가 7명, 총 12명. 처가 가족들은 현재 모두 부산에서 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 김영주 의원님, 특히 네. 19번 확진자, 송파구 주민, 36살의 건강한 남성, 제3국에 컨퍼런스 갔다가 감염된 거예요. 네. 물론 거기서 감염이 됐는지, 송파구 누구에서 감염이 됐는지 뭐 정확하게는 더 규명을 해봐야겠지만 분명한 건 감염이 됐는데 열흘간 사실은 격리가 안 됐다는 거죠. 네. 어쨌든 17번 확진자의 직장 동료로 젊은 분이죠. 아까 17번 확진자가 38이고 이분 36 아주 젊은 분들인데 17번 확진자는 구리시에 살고 이분은 송파시 비교. 예. 말하자면 서울의 동부 벨트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RT를 탔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들은 실제로 싱가포르 가서 말레이시아인을 접촉했고 실제로 우한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외국편 중에 가장 많이 간 데가 태국, 싱가포르, 홍콩 이런 지역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우한만 막는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얘기가 되어버렸고 실제로 절강성, 원주시, 말하자면 해룡장, 광동성 즉 동남서 다 뚫혔다고 보고 또 우한에서 오는 분들이 비행기를 어떻게 경과를 하냐면 베이징, 상해, 칭다오 이런 쪽을 경과하면서 비행기가 들어옵니다. 따라서 청도에 갔다 왔다는 것 자체도 이미 감염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그렇다면 이제는 오히려 이제 무슨 우한이다 중국이다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입국하는 모든 분들에 대한 특히 동남아에서 오는 분들에 대한 철저한 검역, 그다음 주소 확인, 동선 파악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뭐 허베이성에 있었냐 아니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아주 공항 자체도 구분해서 좀 입국시키는 그런 어떤 좀 더
한치 높은 어떤 그런 전력이 필요한 것 같고, 실제로 보면 이제 대구에 갔지 않습니까? 19번 같은 경우도, 17번 처가도 대구였는데요. 대구에 계신 분들이, 처가 식구들이 또 7명이 부산에 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산 연제구 보건소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대구뿐만 아니라 부산까지 또 광주까지 다 지금 하나하나씩 지방으로 더 번져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김 교수님,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걱정스러운 게 이제 아마 우리 보건 당국이 특히 이 19번 환자 송파구에 살고 계신 주민분 열흘가량 어떤 동선으로 누구를 만났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동선과 접촉자 수도 이제 곧 공개를 할 텐데 이런 정보 공개가 정확하고 신속하게 빠짐없이 빨리 좀 공개가 돼야 송파구에 사시는 주민분들 혹은 뭐 대구에 사시는 주민분들이 조금 걱정을 좀 그래도 좀 덜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런 정보 공개. 정보 공개가 투명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보건당국에서 발표하고 있는 정보 공개는 며칠 날 어디 방문 이렇게만 나와 있지 정확한 시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럼 그날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다 공포에 떨어야 되느냐 아니면 지금처럼 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 감기와 독감이 유행하는 시기고 지금처럼 온도가 급격하게 낮아지면 감기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경우에 신종 코로나하고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예. 적어도 그 시점 어느 정확하게 어떤 시간대에 어디를 왔다 갔는지에 대한 정보 공개는 이 지금 단계에서는 보건당국의 힘으로만은 어려운 상황이고요. 국민들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정보 공개의 투명성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송파 그리고 대구, 광주도 지금 비상입니다. 광주의 모녀 환자 접촉자가 272명. 이른바 이 병원, 특정 병원의 공포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광주 모녀 환자 272명 접촉, 병원발 제2 메르스 초비상, 16번, 18번 확진자가 광주시 21세기 병원에서 8일간 입원을 했는데 접촉자는 전남대병원 19명, 광주 21세기 병원 272명, 그중에 환자는 75명, 가족 친지 15명 등 총 306명. 접촉자 중에 특히 광주 21세기 병원에서만 접촉한 환자가 75명, 의료진까지 포함한다면 272명이에요. 2차 감염의 우려가 사실은 굉장히 높은 대목입니다. 특히 이 21세기 병원 같은 경우는 코호트 격리가 지금 들어갔어요. 병원뿐만 아니라 환자, 의사, 간호사 모든 의료진까지 지금 격리가 되는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앞서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중에 오늘 새롭게 드러난 속보, 이른바 23번째 확진자, 중국에서 온 여성 관광객, 후베이성이 아닌 다른 곳에서 왔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정확히 어느 지역에서 온 관광객인지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후베이성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아직은 단정적으로 저희가 확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보건당국이 또한 정보를 아직 공개해 주지 않았는데 보건당국이 정보 공개를 할 때 바로 재빠르게 어떤 지역에서 오신 관광객인지 정확하게 다시 한번 그때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